경기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550km 길이의 대형 탐방로가 탄생했습니다. 2013년부터 복원에 나선 경기도의 6개 옛길이 10년 만에 모두 복원된 건데요. 지난 15일 열린 강화길 개통식과 걷기 체험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화길 제3길인 운양나룻길 명소로 꼽히는 김포한강 야생조류 생태농원. 한강 하구변 철새도래지에 조성한 생태농원인데 철새들이 쉬어가는 안식처입니다. 주변 자연환경도 훌륭하게 보존돼 있어 걸으며 자연을 느끼기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경기의길 6대로 중 마지막 길인 강화길은 아라김포 여객터미널부터 강화대교까지 구간으로 야생조류 생태농원뿐 아니라 장릉, 하동천 등 웅장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강화길 개통 소식에 오전부터 트레킹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강화길이라 들뜬 마음 한가득. 삼남길을 걷고 시작하다 보니까 뭐 영남길, 의주길이 보이고 작년에 이제 경흥길이 개통되고 올해 드디어 이제 그 경기 6대로에서 마지막인 강화길이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저같이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걸을 곳이 많아서 정말 좋습니다. 경기 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책을 토대로 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탐방로입니다. 지난 15일 마지막 길인 강화길 개통으로 경기 옛길 6개 길을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 첫 복원 작업을 시작해 10년 만에 6개 길이 모두 복원되며 경기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550km의 대형 탐방로가 탄생했습니다. 경기 옛길은 경기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550km의 도보길이자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탐방로입니다. 이 도로를 걸으면서 경기도민들이 좀 더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각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좀 더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 분포돼 소외됐던 도내 문화유산들이 6개 길로 연결되며 도민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